안녕하세요. CM병원 병원장 이상훈입니다. 많은 분들 알다시피 스포츠 닥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에 이제 유일한 자문병원이 이제 CM병원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치료 및 자문 또 이제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 작전을 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의 국가대표 팀 닥터,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 저는 2018년도 이제 이 직전이죠. 그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의 의료단장 및 의무위원장으로 현장의 선수들과 같이 선수촌에 3주를 보냈고, 그래서 또 이제 의무위원장이 바라보는 그 아시안게임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고, 해서 좀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야전 병원이 있잖아요. 야전 병원의 역할은 뭔가 하면 완전히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뭐 텐트 치고 뭐 어떻게 완전 치료를 해요. 의무실은 바로 그런 야전 병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선수들이 다쳐서 왔을 때 이걸 무슨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뭐 MRI도 없고 뭐 CT도 없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선수를 어떻게든 경기로 돌려보내서 메달을 딸수 있게 해주는 게 의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 야전병원, 아시안게임의 야전병원, 우리 의료진들에게도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좀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팀닥터라는 역할이, 국가대표 의사라는 역할이요, 단순히 그냥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필도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영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단을 대표해서 영어로 싸워주고 뭐 이런 역할도 했었어요. 저희가 리듬 체조 경기에서는 사실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서 좀 저희가 페널티 먹은 거를 무효화시키는 역할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달도 따고 단체전에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었었던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이제 경기장에 나가서 선수들 위로도 해주고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심판과 싸우는 역할도 하고 뭐 밤에는 와서 또 이제 치료에 전념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요번에 경기하는 우리 선수 중에 제가 동원하는 이제 서희주 선수라고 있어요. 서희준 선수가 누군가 하면 우슈 쿵호 아시죠? 쿵호 이영걸 이런 이소룡 이런 유명하죠. 우슈가 이제 국제 경기인데 올림픽엔 종목이 없고 아시안 게임만 있거든요. 그 당시도 이제 서희주 선수가 우리나라의 가장 유망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시합 직전에 연습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 서희 선수가 시합을 못 뛰어요. 그때 이제 제가 MRI를 같이 찍고 십자인대 파열인 거 증명을 해줘서 이제 아쉽게 이제 시합을 못 뛰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요번에도 이제 서희주 선수가 나갑니다. 금메달 유력하고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갑자기 시합 직전에 다쳐서 시합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실 팀닥터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죠. 하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 강행을 하고 시합을 뛰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억지로 하게 돼서 선수 생활을 억지로 끝내게 하면 안 되고, 이때 나가도 아플망정 이 선수에게 위해를 가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정말 팀닥터가 어느 정도의 레벨의 팀닥터를 그 나라가 갖고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참고 해도 해가 안 되는 통증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강제로 진통제를 관절 속에 넣고 뛰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작전을 짤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역시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이제 카바디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동아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동아리 청년들이 모여서 그때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한 일이었죠. 저는 그 어린 친구들을 서포트를 하면서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같이 응원을 해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비인기 종목, 그다음에 아예 실업팀도 없고 대학조차도 없는 이제 그런 선수들이 또 이제 무명의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또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굉장히 깨알처럼 재밌는 일이기도 합니다. 뭐 럭비는 뭐 제가 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저는 또 아시아 럭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럭비에 좀 많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의무위원장도 맡고 있고 또 럭비협회 이사도 동시에 맡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팀 많이 응원하고 있고, 결승이라 해도 럭비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7인제와 15인제가 있어요. 원래는 15인제가 메인입니다. 이게 럭비 월드컵 하는 이제 종목인데,
15인제에서는 우리가 일본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일본은 프로팀도 있고. 근데 7인제로 가면 우리도 의외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또 7인제에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랑 결승전에서 아마 붙을 가능성이 높지만 7인제라면 혹시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럭비팀 특별히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시안게임 보시면서 좀 너무 욕하기보다는 좀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고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도 대표팀에 거의 그대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원격으로 해도 그쪽에서 이제 아마 좀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또 성심껏 여기서 원격으로 해도 도움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전사들 모든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금메달 소식 많이 좀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